네,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김선정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다음 달이죠. 오는 9월 7일부터 광주 비엔날레가 진행되는데요. 올해 주제가 상상된 경계들입니다. 주제만 들어서 조금 어려운 느낌도 있는데 어떤 주제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상상된 경계는 베네딕 앤더슨이라는 학자분의 상상된 공동체라는 책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책이 민족주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라는 거, 그다음에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거를 논의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브렉시트라든지 트럼프 정부의 미국 보호주의 정책 같은 것들이 반영돼서 나라마다 좀 국가주의 정부로 흐르고 있는 상황을 좀 반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 분단된 냉전 마지막 국가인 것도 반영돼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이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전시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11명의 큐레이터로 된 7개의 전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주제 전시고요. 그다음에 GB 커미션이라고 해서 또 작가들이 광주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작업하는 또 작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빌리온 프로젝트라고 해서 해외 각 기관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전시를 기획해서 들어와서 여기 있는 장소들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저희가 매달 비엔날레에서 강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공부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작가 스튜디오 탐방이라고 해서 광주에 있는 지역 작가들 스튜디오 탐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기존 비엔날레와 달리 올해 비엔날레만 가장 특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한 명의 감독이 정해지면 예술 감독이 이제 주제를 표현했었는데 이번에는 7개의 다른 전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1명의 큐레이터들이 7개의 다른 이 상상된 경계들을 해석하는 다른 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주나 난민의 문제, 그다음에 또 인터넷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고 느껴지는데 경제적인 이유로나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이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 정책에 의해서 경계가 생기는 거, 그다음에 개인 간의 경계, 뭐 이런 것들을 큐레이터들이 각각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광주 비엔날레 관람층이 다양한데요. 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전시가 있다면요. 저희가 워크숍이 있어서 이제 비엔날레 오시면 다그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어요. 가족 단위로. 그래서 만장 워크숍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이제 오셔서 비엔날레 관에서 워크숍을 해서 직접 광장 앞에 비엔날레 홀 광장 앞에 그걸 뭘 매달고 작품을 해서 매달고 가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문화 전당을 이제 저희가 전관을 요번에 다 쓰는데요. 거기 안에 전시들이 좀 나라 요시토모라는 일본 만화를 사용한 작가도 있고요. 또 북한 미술전, 그래서 가족 단위로 북한의 작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방금 언급하셨던 북한 미술전, 올해 비엔날레에서 특히 북한 미술품을 볼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화제인데요. 국내 벌써 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 반입이 된 건가요? 사실은 북한 미술품이긴 한데요. 저희가 그 유엔 북한 제재 때문에 북한에 있는 걸 직접 가지고 올 수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요. 준비 때부터 해외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보여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등,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여러 작품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북한 미술 작가의 초청 가능성도 있나요? 저희가 초청장을 새 작가를 초청하는 걸 보냈는데요.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꼭 성사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시게 되면, 초상화 같은 것도 그려주시고, 작가들이 직접 시연을 하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모셨으면 좋겠네요. 간절히 기다린 만큼 뭐 좋은 답변이 왔으면 좋겠네요. 광주만의 또 고유한 색깔을 반영한 신작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GB 커미션이라는 작품인데요. 국군 광주병원에 작가들이 세 명이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비엔날레 자체도 사실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어떤 영향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신을 계속 비엔날레에서 보여주고자 작가들과 함께 신작을 그 장소에 맞는 설치 작품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영상 작업도 있고 그다음에 설치 작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광주의 좀 역사적인 어떤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광주극장을 또 네. 작가가 장소로 삼아서 촬영을 해서 그거는 아시아문화전당 일관에서 전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 좀 중요한 4명의 작가들이 광주에 대한 작업을 이번에 신작으로 제작합니다. 이거 외에도 비엔날레 네. 안에 신작 프로젝트들이 꽤 많아요. 네. 네. 근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비엔날레 재단에서 특별히 좀 작가들과 얘기해서 제작한 작품들입니다. 네. 네. 또 신작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까 많다고 하셨는데 하나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탐 니콜슨이라는 작가 같은 경우는 5.18 아카이브 센터랑 같이 해서 기록관이랑 같이 해서 리서치를 5.18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책자를 만드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사이먼 렁이라는 홍콩 출신의 미국 대학 교수인데요. 네. 그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화 운동에 했던 행위들을 가지고 아시아 문화 전당 계단에서 퍼포먼스로 그거를 실현하기도 해요. 사람들이랑 네. 같이. 그래서 그리고 또 호 루이안이라는 또 싱가포르 작가는 네. 또 렉처 퍼포먼스라고 그래서 퍼포먼스인데 렉처 형식으로 하는 퍼포먼스인데 한국의 IMF를 대상으로 해서 네. 그걸 아시아의 IMF에 대해서 렉처를 만들어서 그걸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광주 비엔날레가 끝나면 작품을 더 볼 수 없어서 아쉬울 것 같은데요. 이 평상시에도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사실 비엔날레에 저희가 여러 작품들이 소장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것들을 보여주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비엔날레 관을 이제 리노베이션하거나 아니면 신축하게 되면 이런 비엔날레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장소들을 좀 만들어 놓으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GP 커미션에서 생산된 작품 중에 일부는 네. 작가들이 도네이션을 해줘서 광주에 네. 남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언제든지 또 끝나고 네. 난 이후에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저희 1회 때 광주 비엔날레 상을 받았던 쿠바 작가 카초의 작품이 있는데요. 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배에 맥주병들이 이렇게 있는 난민 문제를 다룬 작품인데 네. 그 작품이 다시 아시아문화전당 일관에서 보여질 거고요. 네. 또 1회 광주 비엔날레 할 때 안티 비엔날레가 열렸어요. 통일미술제라고 네. 해서 지역 작가들이 세계화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네. 지역 미술을 보여주는 전시 겸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자고 만들었던 전시인데 그때 했던 만장들도 다시 저희가 초대를 해서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네, 볼거리들 9월 네. 7일부터 많이들 네, 보러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선정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